싶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요. 아, 여행을 너무 오래됐어요. 못 간 지가. 아 그게 지금 벌써 지금 설 지나면서부터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조미수식이 시작하고. 맞아요. 네. 그 왜 이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병이 막 나잖아요. 막 나가고 싶어, 비행기 타고 싶어. 하늘 쳐다보면서 아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다녀오신 게 어딘가요? 아 전 세부. 세부. 네. 아 그거 올해 초 작년 맞아요. 말이었나?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이제 가도 되니 많이 그 시기에 막 끝물에 갔다 오셨구나. 네. 저는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저는 진짜로 반년이 넘었죠. 아. 그래서 제가 한 근 한 4, 5년 통틀어서 제일 오랫동안 안 나간 그래서 그렇죠. 아주 조미수셔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뭐랄까 천재지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나중에 먼 미래에 이제 지구 위 지상에서는 살 수가 없고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요즘 보면 너무 답답해요. 막 진짜 이제, 진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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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아? 뭐 진짜 못 살 것 같아. 힘들어. 아 그래서 집안에만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쨌든 뭐 진짜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니려면은 사실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네, 맞아요. 안심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조금만 참고 견뎌야 되긴 하겠지만 진짜 그래도 좀 쑤셔서 아주 요새 뭐 하고 있냐면은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그 해외여행 같이 갔다 왔던 그 친구들이랑 그 옛날 사진 공유하면서 여행 얘기하고 야 이거 맛있었지 여기 재밌었지 너 그때 뭐 했지 말하면서 하다가 막 한참 얘기하다가 다들 여행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로 마무리. 저희도 정원밴드 하면서 저희가 공연을 못하니까 그래서 라이브 시작한 거예요. 아 그쵸. 네. 공연도 맨날 하시고 다 같이 여행도 많이 가시고 네, 했잖아요. 네. 그 멤버들이랑. 그걸 못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지금 요새 공연도 그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다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가 뭐 워낙에 쉽지가 않다 보니까 다들 어디든 가고 싶어서 조미 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아쉽지만 그래도 다 같이 조금 이 시기를 견디면서 네, 얼른 우리가 안전하게 신나게 쏟아낼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옷이라도 좀 Let's go surf. 저는 막 꽃바지 이 뒤에 이렇게 이거 둘 다 놀러 가는 느낌을 저도 막 요새 맨날 그 막 그 꽃난방 입고 오고 막 이런 좋아요. 게 놀러 가고 싶어 갖고 놀러 가고 네. 싶죠. 기분이라도 내는 거죠. 맞습니다. 놀러 가긴 뭐 집이나 가자. 자, 퇴근합시다. 네, 퇴근하시죠. 자, 오늘은 길드의 어쿠스틱 기타 오랜만에 리뷰합니다. 길드 두 대 연속을 해볼 건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은 좀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오늘 모델은 OM2402 모델이고요. 이게 10% 할인 적용된 가격이 567,000원. 다음 시간에는 D260CE 디럭스 모델인데 이게 10% 할인 가격이 799,000원. 둘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최근에 썼던 길들은 복습을 해볼게요. 최근에는 USE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M202 모델 이게 2019년 1월에 썼는데 이게 232만 9천원. 명호씨는 돌아온 탕자, 저는 새로운 길드원을 모집합니다 해서 88 드렸고요. D22 모델 요거는 232만 9천원 가격 동일하고요. 명호씨는 예전 브래드 피트를 보는 느낌, 저는 남자의 로망 지하공방 이렇게 해서 8.5 8.5 이렇게 드렸습니다. M40 트로바도르 요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탕자, M20 토핑 추가해서 8.0 8.0 나왔고요. 탕자 시리즈. 네. D402 모델은 길드에서 오랜만에 보는 진수성찬, 저는 길드는 밥그릇이 커야 제맛, 이래서 8.5 8.5. 뭐 사실 저음으로 뭐 그죠, 헤드도 크고 네. 그 저음으로는 거의 뭐 USA 라인으로 넘어가면 깁슨과 맞아요. 저음 갖고 맨날 싸우는 정도의 엄청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F55E 같은 경우에는 549만 9천원. 근데 이게 9.0 9.0을 받았어요. 오, 제일 좋은 점수 받았네. 명호씨는 길드의 밥그릇은 차이나 웍이었다. 네, 저는 사운드의 답을 못 찾을 땐 전보러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전보 바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길드는 역시 저음이 빵빵하게 나와야 맞아요. 그게 진짜 길드다. 막 이러면서 저희가 거기 99를 드렸네요. 그 다음에 D55E 이것도 99가 나왔어요. 역시는 역시다. 이것도 역시는 비싼 거 아니에요? 어? 이것도 비싼 거잖아. 이것도 비싼 거죠. 이것도 549만 9천원. 비싼 게 지금 좋은 점수를 받았네. 99 나왔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D150C 요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요거는 웨스털리 모델이었는데 웨스털리 라인이었는데 D150C 요 모델은 아쉽네요. 픽업 바꿀 생각 없니? 색칠했던 스케치 망침.
니가 한 거지. 와, 너무 했네. 너무 했네. 네. PC맨 소니톤 이거 좋은데 PC맨. 그다음에 또 메이드 인 차이나 전부 주니어 마호가니. 여기 2018년 10월에 한 건데 어린이 여러분 이건 여러분 겁니다. 여기 94.5cm짜리 미니 기타거든요. 전 작은 거에 내서 7.58.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금 좀 아쉬워요 점수는. 오늘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 그거에 포인트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OM2402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4cm 역시 길더라. 이 요쪽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잉여 대가리. 맞아요. 이쪽 때문에 길이가 항상 1~2cm가 더 나옵니다. 1.8kg 두께는 100mm, 구프렛 뒤뜰레는 74mm, 쉐입은 오케스트라 OM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시트가 스프로스탑이고요. 축구판은 마호가니. 피니쉬는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마호가니 슬림 C쉐입 4개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길드의 GBB1 버터빈 튜닝 헤드머신 16D 기업이. 이거 되게 예뻐요. 머리통은 큰데 옆에 이 페그가 조금 해가지고 아주 앙증맞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컴펜세이티드 본넛 너트너비는 43mm 포페로 지판입니다. 지판 공결 반지름은 406mm 16인치,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프리앰프는 길드 피쉬맨의 소니톤 GT1 볼륨 앤 톤 컨트롤 VTC네요 이것도. 네, 포페로 브릿지.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기가 그 기타 자체가 막 큰 바디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저음이 엄청 강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EQ 대역을 보자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느낌? 네, 요렇게. 그렇습니다. 요거 좀 열린 스트로크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도 열린 사운드 한번 쳐볼까요? 네. A키 쳐볼까요? 네. 이쪽에 대응이 없진 않네요. 이렇게 이런 사운드 굉장히 베이직한 느낌이 좀 베이직. 있죠. 네, 네, 베이직이 딱 잘 어울리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 톤 같은 그런 느낌. 그렇다고 뭐 배음이 아주 없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그냥 그 우리가 레이크우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 그 초고역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팍 들어오는 느낌이면 얘는 초고역대를 잡아갖고 살짝 내려오는 느낌. 없진 않습니다. 아예 거기가 턱 잘린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아까처럼 포크 같은 느낌을 연주했을 때는 그냥 그 중간에 그 미들 대역이 그냥 뭐 푸근한 사운드. 네, 그 포근한 느낌. 네, 딱 잘 아는. 네. 그냥 적당한 느낌. 편안한 사운드라고 네. 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적당한 느낌이 딱 듭니다. 뭐 대단히 특색 있는 기타는 아니에요. 네. 팅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그냥 기타. 네, 그냥 적당합니다. 적당한 마호가니 그냥 중가 때 기타. 네, 그러면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네. 하이 좀 올리죠. 하이가 너무 없어. 하이가 좀 너무 없죠. 네. 들을만하네요. A키 쳐볼게요. 네.
적당한 느낌이죠. 근데 네. 하이를 반드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이거는 제가 그때 뭐 한줄평 좀 너무 심하게 주긴 했지만 뭐 색칠 잘못해서 스케치 망쳤다 이렇게 드렸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스케치 실력이 색칠 실력보다는 낮긴 합니다. 아하. 색칠을 더 잘하는 친구는 전혀 아니에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한 느낌. 네, 뭘 합니다. 자, 이거 어떤 것 드려줄 건가요? 네, 이거 소나기 드린다 드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친 것 같아요. 네, 소나기 내린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나기 내린다로 좀 시원하게 한번 더운 날씨에 시원한 연주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이 기타는 사실 길드의 특징을 찾아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냥 기타 자체 브랜드를 가리고 봤을 때 그냥 기타 자체로 봤을 때는 정말 적당한 기타. 아주 뭐랄까, 아 이거 기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적당한 기타. 그래서 한주평 너 기타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애지간히 적당하네. 우리 길드 맞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좀 길드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조금 있어요. 좀 무난합니다. 평범하고. 네, 길드의 그 정체성을 묵직한 저음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그 길드 친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타가 뭐 안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적당해요. 것도 없어요. 정말 적당합니다. 적당합니다. 적당. 567,000원. 그 뭐 나름 설득력이 있는 가격이에요. 네, 점수 몇 대면? 네, 8.0, 8.0. 7대까지는 안 가네요. 네.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뭐 앰프를 딱 꼽았는데 톤을 막 미친 듯이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이만 올리면 하이만 좀더 올리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OM240 E모델 같이 보셨고요. 이제 한 단계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D260CE 디럭스. 요거는 799,000원. 요거는 좀 그래도 길드 같은 정체성이 조금 묻어날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서 아무래도 드레드넛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더 피지컬이 좀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드레드넛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